네, 뭐 급락 상황이 큰 종목들에서부터 뭐한 7%까지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좀 정리해 놨는데 이 안에서 분석할 종목 어떤 종목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2주 전이었나요? 이제 이번 달 초에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봤었던 비즈니스 비스온, 온을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좀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 많이 어제, 예, 어제에 빠졌었군요. 이어서 이틀 네. 연속 지금 많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에 한 2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 종목 분석했을 당시에, 물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무상증자 전 가격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아마 분석을 했었는데, 네. 주가가 그 이후에 2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지금 2주 동안 주가가 한두 배, 맞습니다. 가까이 뭐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온 분석을 하면서 지금 중장기로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주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와 ERP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5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3%나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3분기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매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거의 뭐두배 가까이 매출도 성장을 하면서 네. 즉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금 같이 따라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요 사업인 뭐 스마트빌이라든지 빅데이터 매출이 크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M&A를 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좀 M&A를 하면서 지금 E-어카운트 솔루션이라든지 뭐 전자계약, 빅데이터 기술 이러한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외형과 또 이익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3분기 실적 개선 추세가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뭐 스마트빌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부분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성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사업 부분별 그 경쟁력 강화와도 중장기적으로 B2B, 이커머스 그 진출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부각이 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좋은 또 매수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조정 시에 좀 버텨볼 만한, 즉 네. 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 지금 네. 현재 한 19,00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저점 저가가 한 18,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00원, 내일까지 또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18,000원 부근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18,000원, 목표 주가로는 최근 고점 가격 분초라고 할수 있는 한 24,000원 정도 수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가격대라고 할수 있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즈니스온 지금 조정 시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또 버틸 만한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어쨌든 다른 전문가께서도 이 전략 분석도 해주셨긴 했는데 A 플러스 에셋 하루 지나 지금 상황 더 빠졌습니다. 지금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온과 비슷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다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제 오늘 주가 하락 부분은 뭐 크게 뭐 지금 뭐 악재라든지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의 좀 변동성 확대를 이용해서 좀 조정 시에는 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 상승했을 때 뭐 이슈가 된 또 어떻게 보면 테마성 약간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로 이런 인수 M&A 가능성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또 제기가 되면서 네. 관련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업계 최초로 현재 그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된 네. 독립법인 이제 보험 대리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GA라고 하는데 아마 뭐 GA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사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통 설계사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설계사 분들이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보험 이제 보험 대리점 형태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제 법인화돼서 이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GA라고 하는데요. 이 GA의 비중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GA 상당히 좀 그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G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보험회사를 좀 좌지우지하는 네. 뭐 그러할 정도로 좀 막강한 이제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8위 정도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GA 중에서도 가장 업계 뭐 최상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GA 그러니까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이 한 4천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8위권이다라고 하면 거의 뭐 최상위권에 있는 대규모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GA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 약 한 40% 정도 침투율이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거의 뭐 GA 비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독립 그 법인 보험 대리점의 성장 여력은 충분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3분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의 초년도 그 모집 수수료를 월 그 납입 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그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에 따른 이익 감소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는 당연히 실적이 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 수수료가 좀 이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이제 기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 분기마다 상당히 지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내년 이후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내년의 실적 개선세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뭐 기존에 이제 보험 영업을 비롯해서 이러한 연관에서 뭐 핀테크사와 제휴라든지 이러한 쪽을 통해서 지속적인 또 최근에 이제 네이버 관련한 M&A 관련 이슈도 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핀테크사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주가가 한 10% 이상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150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1,000원 정도 부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 최근에 뭐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15,000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0,000원, 짧게 한 10,000원 정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다 보니까 이제 매출 비중이 보험 수익일 텐데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대면으로 해도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니까 더더욱 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대면 영업도 가능해지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끝으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동제약 빠진 것도 앞서 두 종목과 같은 그 양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좀 부정적으로 좀 리스크하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일동제약 하면 우리가 뭐 아로나민골드를 뭐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뭐 아로나민골드 같은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좀 지루한 그러한 순수 이제 제약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뭐 기존의 이제 기초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 의약품 쪽에서 안정적인 그냥 실적을 내는 의약품 원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그러한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상당히 이제 크게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순수 이제 연간 한 2-300억을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순수 제약회사에서 이제 R&D 중심의 제약사로 기업의 정체성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R&D 비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아마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보통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 왔었는데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레벨업되는 그러한 좀 경험이 있었는데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R&D 비용, 신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신약 개발 쪽에 나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거의 뭐 1,000억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매출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매분기 지금 적자가 나오는 이유가 네. 이러한 좀 R&D 비용에 따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기존의 이제 돈, 그러니까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좀 노력으로도 본다라고 한다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 또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도 많이 방문을 또 안 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약사들의 보통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상당히 좀 슬로우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러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개선세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신약 개발 가치도 추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일동제약은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로는 16,000원, 목표 주가로는 20,000원, 손절 가격으로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급락한 종목들 비즈니스온, 에이프로세스, 또 일동제약까지 모두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와이런호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